갖고 계속 있는 겁니다. 그 위에 계시다가 지하로 내려왔을 때는 지하 생활. 그거는 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마음대로 자리를 옮긴다는 게 그게 뜻대로 안 되죠. 충무로 오디오 거리는 사라졌지만 당시 음악 청년들은 어느덧 황혼의 나이가 돼서 여전히 사랑방을 찾습니다. 그 노래 듣자마자 이렇게 눈물이 나요. 네. 이 음악이 주는 힘이 있나 봐요. 그때 기억나서. 또 영혼을 뒤 흔들잖아요. 네. 감동의 감동, 음악은요. 네. 네. 그냥 음악이 아니라 감동의 감동. 그러고 보면 동네마다 있던 작은 레코드 가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지하상가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이 음반가게 역시 원래 있던 자리는 명동 거리였답니다. 1965년부터 아버님이 하셨던 가게를 부부가 물려받은 거죠. 아, 이번 달에 500만 원 그 쓴 게 있어서 그렇구나. 그 500만 원 뭐 있었죠? 저랑 이제 아빠랑 하다가 이제 저희 아저씨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 편찮으시면서 그래서 한 지금 꽤 됐죠, 그래도. 그렇게 같이 한 게. 옆에서 딸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하거나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. 그 세월 동안 이제 또 LP가 다시 또 이렇게 부활하면서 LP의 진가를 또 많이들 알아주시고. LP는 부활한 네. 적이 없어. 항상 있었어. 저렇게 부정적이야. 부정적이라고?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아도 되잖아. 어? 아, 듣기 싫어요. LP판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. 단지 제 자기 주변에 없었던 것 뿐이죠. 자기 거 관심이 없었던 것 뿐이고. LP가 전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. 늘 있었죠.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전? 암 수술 받기 전에 그러셨어요.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.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. 그래서 네. 약속?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. LP가 외면받던 순간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그 뜻을 이제 사위 석현 씨가 이어가고 있습니다. 탈춤 하나 주세요. 탈춤. 탈춤 어디 있지? 없는데. 그래요? 제가 아닙니까, 저거. 각종 화폐들을 다루는 가게군요. 여기. 다 뭐 그냥 스스로 알아서 찾네요? 예. 주인이자 손님이. 아. 예. 이 동전 소리들이 저를 이끄는 것 같아요. 동전 소리? 네. 동전을 이렇게 돌면서 나온 소리 매혹이 됐다는 겁니다. 예. 이 소리를 하나도 못 들으면 그냥 잠을 못 이룰 정도. 이렇게 이거는 92.5%인데 약간 더 맑은 소리 나고 이건 90%인데 좀 더 둔탁한 소리가 나고요. 이렇게 은이 아닌 거는 좀 맑은 소리가 아니라 둔탁한 소리가 나고 자석에도 붙고 은하는 자석이 안 붙는데 뭐 이렇게 쇠동전을 자석에 붙거든요. 네. 또 뭐 아니 90% 92% 이런 거는 동전에 써있어요? 아니요 그냥 책 보고 공부했어요. 그냥 그리고 대충 소리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합력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. 이게 92.5%예요. 아. 좀 더 맑은 소리 나고 이건 약간 더 낮은 순탁한 소리 나죠. 은은 아예 은 소리가 안 나요. 이 은화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길래 그냥 매일 집에서도 잘 때도 주머니 넣고 자고 뭐 만지는 거는 그냥 학교 다닐 때도 가지고 다니고 그냥 그랬어요. 30년 40년 만져도 이 학생처럼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. 예, 근데 학생은 불과 몇 년 동안 만졌는데 이 은화를 정확하게 함량을 구분해 주고 또
은혜 대.